명성교회 세습 철회를 촉구해온 장로회 신학대학교 학생들이 기상총회를 열고 수업 거부 등 동맹 휴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명성교회 세습을 정당하다고 판결한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파장이 큽니다. 이 판결문을 입수해 법조인에게 법리적인 해석을 의뢰해봤습니다. 선한 이웃, 오늘은 가난한 시각장애인들에게 무료 개안 수술을 통해 빛을 찾아주는 실로암 안과병원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명성교회 목회 세습을 반대해온 장로회 신학대학교 학생들이 이번에는 수업 거부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신학생들은 예장통합 제103회 정기총회가 개회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수업 거부를 포함한 세습 반대 의지를 담은 모든 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천수현 기자입니다. 장신대학교 학부 총학생회와 신대원 학우회 등 장신대 소속 학생들이 2학기 개강예배 직후 비상총회를 소집했습니다. 학부대학원 연합으로 열린 비상총회에는 학부생 255명과 신대원생 483명이 참석했습니다. 비상총회에서는 수업 거부를 포함한 학생 동맹 휴업 안건을 표결을 통해 과반 이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업 거부에 대한 학생들 간의 찬반 토론이 치열하게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꼴을 받아서 또 그것을 양떼에게 먹여야 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전달받는 과정이 수업이라면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침묵하거나 지금 함께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권리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배움의 권리 잠깐이지만 앞으로 목회하는 과정은 더 길고 또 험한 일이 있을 텐데 여기서 우리가 학생들이 물러나게 된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신대에서 수업 거부는 학교 이전 문제를 놓고 갈등하던 1989년 이후 30년 만에 처음입니다. 학생들이 명성교회 세습을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명성교회 세습 사건이 우리 교단의 어떤 헌법 정신을 뒤흔들고 우리 교계를 완전히 망치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치리하기 위해 총회가 그것들 바르게 치리하기를 바라면서 이 동맹 휴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맹 휴업 결의를 통해 장신대 학생들은 예장통합총회 제103회 정기총회가 개회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수업 거부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가칭 학생공동행동위원회를 결성해 촛불문화제 개최와 총회 임원회 방문, 총대들에게 편지 보내기 등 세습 문제의 치리를 위한 학생들의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계획입니다. 총회가 열리는 10일에는 이리 신광교회를 찾아가 명성교회 세습을 철회하고 재판국의 판결을 바로잡아줄 것을 총대들에게 호소할 예정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학생들이 이 부분을 포기했나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해주시고 앞으로 열릴 103회기 교단 총회에서 올바른 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른 판결, 그다음에 어른들께서도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들을 다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저희 학생들의 바람입니다. 명성교회가 김하나 목사의 위임을 강행하자 가장 먼저 촛불을 들어 세습의 부당성을 외치고 기도회와 기자회견으로 끊임없이 올바른 해결을 촉구해왔던 신학생들. 총회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꺼내든 수업 거부라는 초강수가 총회와 총대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명성교회 세습을 정당하다고 판결한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의 판결 이후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세습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총회 재판국의 판결문을 입수해 기독법조인들에게 법리적인 해석을 의뢰해봤습니다. 기독법조인들은 이번 판결을 어떻게 법리적으로 판단할까요? 오유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선 세습금지법의 대상이 은퇴하는 목회자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이미 은퇴한 목회자에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에 대해 기독법조인들은 세습금지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은 김사만 목사가 2015년에 이미 은퇴한 목회자이기 때문에 은퇴하는 목사의 세습을 금지하는 세습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잔여로에 세습을 금지하겠다고 했던 총대원들의 결의 내용과 입법 내용의 목적을 그 본질적으로 그것을 무시하고 의미가 없는 규정으로 만드는 그런 해석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 해석으로도 납득이 될 수가 없고. 다음으로 무효화된 서울 동남로의 임원들이 김하나 목사의 청빙안을 결의한 것에 대해서도 기독 법조인들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판결이라고 봤습니다. 총회 재판국에서 지난 3월 서울 동남로의 임원 선출이 무효라고 판결한 만큼 그들이 결의한 명성교회 청빙도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명성교회 청빙안이 노회에 상정됐을 당시 투표를 거부한 다수의 총대들이 회의장을 이탈해 의사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이 명성교회의 세습 청빙 결의가 사회법원으로 갔으면은 더 따지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이건 무효예요. 그 시점에 과반수가 이미 안 됐기 때문에 위법한 의장이 주재한 결의이기 때문에 그 위법성 때문에도 이제 무효가 되고 두 가지 이유로 절차적으로도 이건 무효인 것이 분명합니다. 예장 통합교단의 정기총회가 두 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총회에서 명성교회 세습 문제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평화통일연대가 오늘 다시 찾아온 한반도 평화 국면, 한국교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간담회를 갖고 다음 달에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마중물로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을 주문한 평화통일연대 이사장 박종화 목사는 한국교회는 남북의 평화 공존을 복음의 성육신 계기로 삼고 한반도에서의 반전, 반핵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오는 30일 남북교회협력단 발족식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나핵진 목사는 교회협 회원교단의 대북지원단체들과 NGO, 복음주의권이 하나가 돼 북한 교회와 교류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소속 연세중앙교회가 경기도 화성에 있는 흰돌산 수양관에서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 세미나에는 전 세계 50개국에서 200여 명의 해외 목회자들도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세중앙교회가 매년 여름과 겨울이면 개최해온 목회자 부부 세미나에는 목회에 지쳤거나 새로운 힘을 얻고 싶어하는 목회자 부부가 많이 찾아옵니다. 이번에 열린 세미나에도 3천여 명이 참석해 하반기 목회 여정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이곳에 와서 은혜 받으면 목사가 뭘 해야 하는지 또 힘이 오니까 또 담대지기 때문에 이런 그 담대한 설교할 수 있는 것이 세미나의 특징이며 특히 참가비가 무료여서 누구나 부담 없이 참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교회 측은 지금까지 모두 58회의 세미나가 열려 연인원 20만 명이 다녀갔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특히 토고와 미국, 라오스 등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200여 명의 해외 목회자들도 참석해 한국교회의 성장을 직접 보고 느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I thank God because the grace. I happy for that conference. It changed my ministry. It changed my life. I know that the pastor ministry is to give yourself and give all things to God. I was invited by a friend, firstly, but since I've been a follower of Jesus, I've always heard that Korean Christians know how to pray. And so I wanted to come and see it for myself.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는 어느 순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을 강조하며 하나님께 항상 부르짖는 목회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삶이 여러분들이요. 천번의 설교보다 백번의 설교보다 최고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을. 연세중앙교회는 목회자 부부 세미나 외에도 청소년과 청장년, 재직자들을 초교파적으로 초청한 성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CBS는 우리 주변에서 이름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을 소개하는 선한 이웃 코너를 마련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난한 시각장애인들에게 무료 개안수술을 통해 빛을 찾아주는 실로암 안과병원을 유영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서울 강서구 등촌로에 있는 실로암 안과병원은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고 한경직 목사 주도로 설립된 안과 전문병원입니다. 가난한 시각장애인과 농어촌,
도시의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빛을 찾아주는 선교병원입니다. 0.2 이하의 저시력을 가진 실명 위기에 처한 그들을 위해서 실명도 예방하고 눈의 고통을 덜어주고 또 시각장애인에게는 이제 개안 수술로 선교 차원에서 빛을 찾아주기 위해서 세워진 병원이 실로암 안과병원이 되겠습니다. 실로암 안과병원은 시각장애인 일가족 11명 중 8명에게 무료 개안 수술을 통해 시력을 찾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실로암에서 수술을 받고 눈을 뜨고 활동을 하니까 놀란 거예요. 어떻게든 사실이냐 그래서 대답했답니다. 서울에 가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실로암 안과병원에 수술을 받고 눈을 떴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그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갔다. 실로암 안과병원은 삼성 SDI로부터 기증받은 이동 진료 차량으로 농어촌과 섬 지역 등 오지를 돌며 이동 진료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께서 이제 안 보여서 수술을 받고 싶은데 비용 문제 때문에 못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수술 받으시고 많이 만족해 하시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실로암 안과병원은 필리핀과 중국 연변, 우즈베키스탄, 몽골, 탄자니아 등의 해외 진료실을 만들었으며 해마다 해외 진료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986년 병원 문을 연 이후 3만 5천 명에게 무료로 개안 수술을 해줬으며 150만 명 가까운 노인들에게 무료 안과 진료를 통해 실명을 예방했습니다. 수술을 통해 시력을 회복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사회 적응 교육을 시키는 복지관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과 분야에서 불치의 병으로 여겨지는 여러 병들을 연구하기 위해 실로암 학술연구원을 다음 달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에 아마도 이제 개원을 하게 되면 이제 교수를 중심해서 우리 의사들이 연구해가지고 눈병 없는 밝은 세상, 고통 없는 눈의 고통 없는 세상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여성연대가 교회 내 성폭력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박모 목사를 출교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교단에 요구했습니다. 기장 여성연대와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성정의 실현을 위한 연대를 구성하고 오늘 1차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박모 목사는 징역 3년형을 선고받는 순간까지도 사과와 반성은커녕 범죄 행위를 부인했다며 이 과정에서 기장 서울 동료회가 성폭력을 저지른 박 목사를 옹호한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기장 총회는 정기적인 성폭력 예방 교육과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와 법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다음 달 정기 총회 전까지 두 차례 더 기도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전북 생명의 전화와 전북 CBS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앞두고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기 위한 밤길 걷기 대회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순천 세계로 제일교회는 악기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악기를 무료로 빌려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가 정기 연주회를 열어서 화제입니다. 전북 CBS와 전주 생명의 전화가 공동 주최한 2018 생명사랑 밤길 걷기 행사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전주 생명의 전화 김임 이사장과 이열범 전북 CBS 본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2018 생명사랑 밤길 걷기 대회는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세계로 제일 오케스트라가 제2회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총 11팀이 참여해서 합주, 개별 발표, 오케스트라 연주를 진행했습니다. 이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또 찾아와서 또 예수님을 또 알게 되어지고 믿고 또 교회 동료가 될 수 있는 그런 또한 좋은 기회가 또 될 수도 있습니다.
순천 세계로 제일교회가 후원하는 순천 제일로 오케스트라는 지역 주민과 교회 성도들에게 무료로 악기 교육을 지원하는 음악 동호회입니다. 부산에서는 CBS Joy for You CCM 콘서트가 열려서 은혜가 넘치는 찬양 무대가 마련됐습니다. 부산 CBS에서 마련한 Joy for You CCM 콘서트가 열려서 국내 최정상급 CCM 가수인 최인혁과 박요한, 김영미 등이 출연해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예배당을 가득 메운 300여 명의 성도들은 주께 힘을 얻고 성령의 바람 등을 부르며 은혜로운 찬양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발틱 세계선교회가 주최한 제2회 동구권 세계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특히 동유럽 10개국 20여 명의 청년들이 참가했습니다. 또 한국기독교장로회 충북노회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주제로 선교대회를 열었습니다. 선교 전북이 주최하고 발틱 세계선교회가 주관하는 제2회 동구권의 세계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교계인사와 동유럽 10개국 20여 명의 청년들이 참여한 가운데 강사로 나선 바울선교회 이동희 목사는 선교의 눈이 열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발틱 세계선교회는 2014년 동유럽 대학생을 선교사로 양성하기 위해 설립돼서 동유럽 땅의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충북노회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주제로 선교대회를 열었습니다. 경기 광명교회 이성일 목사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며 오직 믿음으로 신뢰하고 순종하여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자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오전까지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은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4도로 예상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